자, 막서레이트. 힘을 막 써서 쇠약해지는 거라 그랬죠. 막서레이트. 그치? 그래서 8번 보면은, 둘로 찢다. 기가 붙으면 투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두 개로 썰어버리는 거죠. 둘로 찢다. 레서레이트, 찢다라는 뜻이네요. 그쵸? 그니까, 막서레이트가 담아서 부드럽게 하다라는 뜻도 있네요. 고기를 숙성시키는 느낌이죠. 쇠약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고기가 근육 때문에 땡땡 했는데 숙성시키면 흐물해지잖아. 예, 그런 거 생각하면 되고요. 라서레이트. 너 말 안 들으면 낫으로 썰어버린다. 맞아. 현우! 형이 안 해. 너 말 안 들으면 낫으로 썰어버린다는 라서레이트. 찢어버리는 거죠. 그쵸? 자, 찢고 쪼개는 느낌이 라서레이트입니다. 왜? 예? 놀래? 자, 다음에 셉입니다. 셉. 셉. 명사로 쓰이면 활기, 동사로 쓰이면 쇠약해지다. 활기, 쇠약해지다. 쇠약하게 하다. 쇠약해지다. 자타 다 쓰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삽질을 많이 해서 쇠약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삽질 힘든 일이잖아요. 그쵸? 봉구벌레라는 뜻도 있네요. 자, 보니까 약화시키다 라고 되어 있죠. 약화시키다. 그쵸? 그러니까 그녀의 오랜 병이 점진적으로 그녀의 힘을 세피드 했다. 약화시켰다. 자, 그러면 그레주얼이 뭐예요? 점차로죠. 점차로. 점차로. 이 뉘앙스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죠. 그러니까 점차로라는 의미는 시간이 지나면서예요. 소나요 지금 보고 있어. 그래서 쇠약해졌다 이런 입주를 보면 되겠죠. 자, 다음에 공부하다라는 뜻도 있네요. 공부에 삽질을 하는 거네요. 쇠액 하면은 열심히 공부하다라는 뜻도 있다. 그치? 공부벌레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다음 활력으로 주로 쓰여서 명사로 쓰이면 젊음의 활력. 삶의 활력. 그쵸? 자, 셉이 라이징하게 느끼는 거죠. 필이 뭐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오감동사로, 오감동사가 아니라 지각동사로 쓰인 거죠. 그쵸? 지각동사 목적어 ing에서 정력이 넘치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이제 뭐 활기하면은 많이 했어요. 그치? 그래서 활기에서 나와서 활기 있는 그러면은 이 활기 반대말이 뭡니까? 무기력이겠죠? 무기력. 무슨 소리야? 그치? 무기력. 권태, 나른함. 권태, 나른함. 그래서 이제 무기력, 권태, 나른함을 하기 전에 활기. 귀신 소리가 나. 활기 없는 부터 봅시다. 활기 없는. 셉 명사로 쓰여서 셉이 없는 거죠. 셉리스, 활기 없는. 리스트리스, 리스트가 좋아하는 거잖아. 좋아하는 걸 목록에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는 원래 좋아하다라는 의미였었어요. 원래는 좋아하는 게 없는 거죠. 다음에 플래그가 동사로 쓰이면 축 처지다죠. 깃발은 축 처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래직 이런 것들이 다 활기 없는 거죠. 다음에 플럼. 플럼. 얘가 이제 중요한 거죠. 플럼. 플럼이 뭡니까? 가래잖아요. 가래. 점액질. 그래서 게으름. 느린 분뜬 활발치 못한. 그쵸? 그래서 나태. 이런 뜻도 있지만 침착. 냉정이라는 뜻도 있죠. 다 안 써줘도 되죠? 플럼. 워낙 중요한 단어니까. 그래서 플래그매틱 해서 형용사로 많이 배웠다는지. 그래서 플럼 여러 가지. 얘도 이제 플럼도 이건 권태 나르란 거. 지금 이거 활기 없는 하는 거죠. 세미니스, 리스트리스, 플래지 그리고 하나 더 메카데지컬. 메카
레지커. 요 단어가 중요한 거죠. 레타레지커. 할 일이 없는. 자, 원래는 이제 동태물갈이라 그래서 레타레지커를 여기에 이제 데이지가 데이지 꽃이죠. 데이지 꽃을 상징하는 건 뭐예요? 태양의 눈이죠. 태양의 열기죠. 그게 부족한 거예요. 동태물과 흐리멍텅한이라는 뜻이죠.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어째 활기 없는 에서 무기력한 에서 랭기드. 랭기드. 야, 이거 언제 할까? 아, 나중에 할게요. 랭기 두세요. 하는 랭기드. 이런 것들 다 활기 없는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제 무기력한, 권태, 나른함, 뭐가 있어요? 랭, 뭐가 있겠죠? 얘 형용사형이 랭기드예요. 활기 없는. 그래서 랭버. 랭버. 레시튜드. 레시튜드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시튜드. 릴렉스 생각하면 돼요. 릴렉스. 릴렉스한 상태. 렉시투드. 릴렉스한 상태. 돌들어. 돌 드럼스. 돌드럼스. 돌드럼스. 자, 지금 권태 나름함이에요. 돌. 인형이 드럼을 치네요. 돌이 인형이잖아요. 그쵸? 돌. 인형에서 나온 거 있잖아. 인돌런트. 인돌런트. 내 안에 돌. 인형이 있어요. 인형은 게으르잖아요. 그래서 게으름이잖아. 게으름. 인솔런트는. 내 안에 나만 있어요. 솔. 그쵸? 나만 있으니까 얘는 거만하고. 자, 그 돌. 인형이 드럼 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인형이 드럼 치고 이렇게 쳐요. 이렇게 쳐요. 이렇게 치잖아요. 활기 없이 치잖아요. 또 권태, 나름. 아까 했던 플럼. 플럼. 플럼 중요한 단어죠. 플럼 가래 그죠. 가래 딱 대표만 플럼 하잖아요. 그죠. 플럼. 그래서 가래 점액질 게으름 무기력 나태 냉담 침착 냉정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너무 중요한 단어고 다음에 정말 잘 나오는 안위가 있죠. 안위 원래 온누이라고 있죠. 온누이 그죠. 온누이 안위 그렇죠? 온 누이 누나를 좋아한대요. 온 누이 온 누나를 좋아한대요. 컨텐츠로 누나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남자들은 일단 여자는 나이가 어려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누나가 좋다 손 들어보세요. 누나의 매력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치? 온 누이 온 누이, 권태스럽죠? 그 누이들이 전부 다 온함이라고 생각해요. 온 누이, 됐습니다. 이제 누이가 나왔으니까 누이에 대해서 조금 해볼까요? 누이. 권태에 대해서 했고요. 자, 누이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누이, 선스 써봐. 루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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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써보세요. 루이선스. 루이센스. 루이센스. 얘 무슨 뜻이죠? 루이센스. 하나뿐이 없는 루이를 돈 주고 산 새끼네요. 하나뿐이 없는 루이를 돈 주고 산 새끼죠. 그쵸? 매우 싫은 사람이란 뜻이야. 매우 싫은 사람. 얘를 이제 누이산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성가신 사람도 누이산스라고 하죠. 성가신 사람. 성가신 사람. 매우 싫은 사람. 누이센스. 아, 누이를 돈 주고 산 새끼. 누이를 돈 주고 산 새끼예요. 누구였을까 했더니 우리 매형이었어요. 매형이 베트남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베트남 사람이었어요. 베트남. 그쵸? 그 매형은 집에 오면은 방구만 낍니다. 스컹크. 스컹크. 요런 것들이 이제 성가신 사람이죠. 성가신 사람. 매우 싫은 사람. 누이센스, 베트너, 스컹크. 얘는 뭐예요? 노브지에트. 역겹게 하다, 구역질나게 하다. 역겹게 하다, 구역질나게 하다. 얘도 이제 네이센스하고요, 노브지에트하고 비교하라는 얘기가 많이 헷갈리니까. 누이를 돈 주고 산 새끼, 성가신 사람, 매우 싫은 사람이고, 너 쉬 에이트는 뭐예요? 너 쉬 한 거 먹었다는 거죠? 너 쉬 한 거 먹었다. 그래서 역겹게 하다, 구역질나게 하다잖아. 역겹게 하다, 구역질나게 하다. 뭐, 이렇게 해서, 누이 나와서 아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셋 했고요. 그 다음 단어 한번 보죠. 오늘 요거 끝나겠네요. 뜨거운 태양이 세프에 떼어 우리의 에너지를 뭐 하겠어요? 떨어뜨리는 거죠. 세약하게 하다죠. 세약하게 했다. 자, 다음에 years of fail로 하면은 계속해서 실패를 한 거네요. 그것은 자신감을 그에게서 자신감을 약화시켰다. 약화시켰다. 오, 동그라미 쳐야죠. 이때 오브가 뭐야? 그에게서 뭔가를 빼앗는 거잖아. 이거를 제거 박탈이라고 하죠. 제거 박탈. 오브를 쓰네요. 세웨이 오브비. A에게서 B를 약화시키고 빼앗는 느낌이죠. 다음 이제 언더 마인이 있는데, 마인. 지혜라는 뜻이 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 마인. 그쵸? It's mine. 내 것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광산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지뢰라는 뜻도 있네요. 지뢰는 어디다가 파묻어요? 땅에다 파묻죠. 그러면 땅을 파야겠네요. 땅을 파면 땅이 손상되겠죠. 손상시키다죠. 그렇죠? 지뢰는 몰래 파요? 낙을 다 버는 데서 파요? 그래, 몰래 손상시키다네요. 서서히 쇠퇴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 마인이 걸려있는 거, 디터마인, 결정하다. 카운터마인, 카운터가 against라는 어근이잖아. 그쵸? 반대에서 땅을 파는 거네요. 반대로 땅을 파는 거네. 너는 거기, 너 파면은 같이 파줘야 되는데 나는 딴 데서 파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안 맞는 거네요. 서로 간에 대항하는 느낌이죠. 대항을 왜 하는데? 상대방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항하다, 상대방을 좌절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weak 안 해도 되죠. 약하게. weak가 약함이고, 형용사나 명사에, 형용사나 명사에 앞에 en이 붙거나 뒤에 im이 붙으면 이제 동사가 되죠. 특히 타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약하게 하다. 이런 뜻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빈약하고 수척해 보이고 세약해진 16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